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던져서 승리까지 하고 야구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수치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아예 수치를 놓지도 않으시더라고요. 오늘 그 저번 경기에 물집이 잡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쉬는 동안 좀 단단하게 좀 이렇게 좀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멀쩡했습니다. 뭐 여기인데 팔 맞았을 때 엄청 걱정했던 것 같은데 더 던지실 수 있는지 아프진 않았는지 근데 노령구 치는 올라오셨잖아요. 무슨 얘기 좀 하셨나요? 일단 그 맞았을 때는 좀 통증이 있었는데 좀 팔을 좀 움직여 보니까도 괜찮았고 좀 통증이 있는 상태로도 좀 괜찮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계속 갔던 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셨고 네. 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안우진 선수 보시기에 오늘 가장 승부처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세요? 2-3루 됐을 때 황재균 선배님이랑 상대했을 때랑 그다음에 김민혁 선수랑 상대했을 때 그때가 가장 승부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를 좀 잘 넘어가면서 좀 추가점을 주지 않으면서 또 저희가 리드를 하면서 계속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사실 중간 대기 일단 어제 불펜 대결을 했었는데요. 어제 솔직히 끝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선발 예고를 해주셔서 좀 열심히 준비했었고 일주일도 안 되게 상대한 팀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다 분석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다 정해놨었고 그 플랜대로 했던 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삼진이나 그런 기록에 대한 욕심은 아예 없었고, 좀 그냥 팀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겠다고만 생각을 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삼진도 기록도 깰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LG를 좀 상대하게 되는데 LG가 또 타선이 또 막강한 팀이라서 여러 가지 또 분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일단 워낙 좋은 팀이고 타선도 강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그렇게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리즈 MVP에 올랐는데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어요.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? MVP 우리에 대해서 어떤 비결 뭐라고 해야 하나요? 그냥 두 경기를 그래도 승리 한 경기는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오늘 승리 투수가 됐고 그래서 또 등판할 때마다 이렇게 2승을 해서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한마디 오늘 13,000분 넘게 오셨습니다. 네. 팬분들하고 다른 분들 합세해서 팬분들한테 한마디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응원 덕분에 좀 힘을 내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